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오늘 프로게이머로서의 타자 선수의 하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 얘기요? 네, 그렇죠. 저만의 얘기요? 네네. 네. 여러 이제 하루 동안 이제 연습도 하고 쉬기도 하고 뭐 운동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동안 타자 선수가 어떻게 보내는지 간단히 이렇게 이거 많이 보셨죠? 어릴 때 이거 많이 했잖아요. 방학 숙제. 그렇죠, 그렇죠. 되게 거짓말도 하고 이런 거. 그랬던 것처럼 여기다가 본인의 스케줄 한번 적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하는 건가? 그렇죠. 어, 뒤에 뭐 버튼 눌러야 돼요. 나는 11시 기상이니까. 어, 이렇게 시계처럼 할까요? 그렇죠. 손을 잘 묶고. 괜찮아요. 11시에 기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11시에 기상하고 평균 4시 평균 한 4, 5시쯤 자는 것 같아요. 취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11시 일어나서 어떻게 되나요? 11시 일어나서 이제 12시 한 반까지 이제 개인 씻거나 밥 먹거나 하는 시간. 어떻게 되죠? 그냥 개인 시간? 개인 시간. 이제 1시부터 4시 한 반까지 스크린 진행하고. 밥은 언제 먹나요? 밥은 이제 스크린 끝나고. 아, 스크린 끝나고. 아침은 이제 개인 시간 때 먹고. 7시까지 이때도 이제 개인 이제 솔랭 더 할 사람은 하고 밥 먹고 쉴 사람은 쉬는 거라서. 연습할 사람은 하고 쉴 사람은 쉬고. 네. 보통 그러면 선수들은 그때 연습을 하나요? 저희는 이제 좀 시즌 중에는 형 연습이 필요하면 그날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피곤하면 좀 쉬기도 해서 좀 자유이고. 밥은 어떻게 보통 드세요? 밥은 저희 팀 이모님이 계셔가지고 맛있는 밥을 먹습니다. 맛있군요. 7시부터 이제 다시 스크린? 네. 다시 한 평균 한 9시 4, 50분? 스크림하고 그리고 이제 또 12시까지 다시 개인 시간. 다시 연습도 하고 밥 먹고 또 연습할 사람만 하고. 여기는 스크림도 있을 때도 있고 이제 솔랭 할 때도 있어가지고 그냥 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어. 그러면 그 개인 연습이라고 하셨는데 네. 보통 어떤 걸 연습을 하세요? 예를 들어 뭐 CS 먹는 연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보통 솔로 랭크로 연습하는 것 같아요. 솔랭을 위주로? 네, 솔랭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평일이면 주말도 비슷한가요? 어, 시즌 중에는 네, 거의 이 스케줄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스크림과 솔랭의 비율은 솔랭이, 스크림이 한? 아무래도 네, 시즌 중에는 더 많은 편인 것 같아요. 7, 8대 2 정도? 7대 3? 7대 3? 7대 3 아니에요, 8대 2. 그럼 하루에 스크림을 총 얼마 정도 가는 거예요? 몇 판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오전이 아닌데 낮에 3판하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3판하고 그리고 야간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2판 정도 진행해서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개인 시간에 이렇게 솔랭을 돌리는 거 외에도 혹시 VOD 다른 선수의 예를 들어 다음 상대의 VOD를 보거나 그러기도 하나요? 네, 웬만하면은 챙겨보는 것 같고 대회 있을 때는 대회도 챙겨보면서 간간히 스크림 때 간간히 챙겨보는 것 같아요. 저번에 바이퍼 선수를 만났을 때는 G2의 파이크에 좀 확신을 얻어가지고 쓰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좀 해외 경기도 좀 보시나요? 해외 경기는 많이 안 보긴 하는데 이제 좀 가끔씩 이제 어떤 챔피언이 나오는지 그쪽 이제 메타랑 좀 비교해가지고 이제 좀 좋은 것 같으면은 살짝 가져와서 사용되는 하이라이트도 좀 보시고. 네, 가끔. 네, 엄청 가끔 보는 것 같아요. 통계 사이트 같은 것도 보시나요? 좀 네. 이게 승률이 어떻다 이런식으로. 그것도 가끔 봐요. 도움이 많이 되나요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있지 않나 싶어요. 본인이 이제
볼 때 좀 스크림이나 솔랭에서 요즘 초점을 맞춰서 연습하려고 하는 게 또 뭐가 있나요? 그냥 저는 늘 실수 안 하고 더 잘하는 방향으로 계속 갈고 닦고 있어서 그게 뭐 저도 사람이긴 하니까 가끔 이제 미스가 날 경우도 있으니까 최대한 기복 없이 하려는 편인 것 같아요.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이게 뭐 좀 쉬는 날도 있을 것 같아요. 시즌 중에는 이제 가끔 이제 텀이 있는 기간에는 하루 정도 쉬는 날이 있는데 그때 이제 늦잠 자고 일어나서 개인 시간 가지고 그리고 또 솔랭 할 사람은 또 솔랭하고 해서 팀원들끼리 좀 놀기도 하나요? 영화를 보고 다닌다던가 시즌 중에는 거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시즌 중에는 아무래도 좀 집중을 해야 돼가지고 혹시 쉬는 날도 여기 있다고 했는데 데이트를 하기도 하나요? 팀원들이랑요? 아니요. 아니죠? 없습니다. 없습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가끔 오셔서 밥을 같이 먹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에 그리핀이 되게 하드하게 연습하는 팀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그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팀원들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가는 거죠? 네, 거의 일정한 것 같아요. 만족하십니까? 스케줄에? 체계적으로 잘 잡혀있어가지고 네. 만약에 고치고 싶은 게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잠 시간을 한 시간만 늘려달라던가 그게 이제 다 조절해가지고 딱 맞추는 거예요. 아 이게 다 협의를 한 겁니까? 네. 이거는 꼭 지키자 해서 한 마지막으로 이제 저에게 그리핀 각오 한번 얘기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이번 시즌 각오요? 그렇죠. 한번 미끄러워지긴 했는데 시즌 센터박스한테 다시 이제 초점 잡고 좋은 경기력 계속 매번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같이 나가시죠. 네 좋았습니다.